안녕하세요. 마크라메 그리다 김규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 강의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평매듭으로 말 한 모 패턴 만드는 연습 많이 하고 계신가요? 연습도 할 겸 벨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벨트는 취향을 타니까 만들어 보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연습 작품으로 다른 걸 가지고 왔어요. 자, 이번에 만들어 보실 작품은요. 말 한 모 패턴을 이용한 조명이에요. 자,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세 번째 강의를 먼저 보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마름모 패턴 연습할 때 여섯 줄로 하는 마름모 패턴이 잘 되면 여덟 줄, 열 줄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연습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번에 만들 조명은요. 여덟 줄로 마름모 패턴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 거고요. 여덟 줄로 만드는 마름모 패턴이 잘 안 되시면 여섯 줄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먼저 샘플을 만들 줄을 준비하시는데요. 저는 1m씩 8줄을 잘라서 걸어줬어요. 샘플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시작부터 끝까지 끈 길이를 알아야겠죠? 이제 저는 40cm 정도가 됐네요. 40cm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름모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가운데부터 평매듭을 하고요. 이렇게 왼편을 했고요. 패턴을 만드실 때는요. 평매듭과 평매듭이 한 1mm 정도 떨어져야 되고요. 이제 평매듭이 기울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평도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른편도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른편을 했으면은 양쪽이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시작 위치에서 끝 위치를 양쪽을 다 재시는 거죠. 네, 양쪽이 같은 걸 확인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도 이제 채워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마름모 패턴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패턴 하나를 만들었으면 자, 남는 끈의 양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패턴의 폭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끝에서 제일 짧은 게 25cm였어요. 처음에 패턴을 만들기 전에 쟀을 때 40cm였잖아요. 지금 25cm니까 이 패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양은 15cm고요. 패턴의 폭은 8cm가 나왔어요. 패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은 15cm고요. 패턴 하나의 폭은 8cm예요. 조명을 만드시려면요. 이런 링이 필요해요. 자, 제가 준비한 링은요. 지름 30cm의 링이고요. 일단은 이 링에 패턴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총 줄수가 나오겠죠? 둘레를 알아야 패턴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둘레 구하는 방법은 지름 곱하기 3.14죠? 자, 계산을 해보면 30 곱하기 3.14는 94.2가 나오고요. 거기에 패턴의 하나의 폭이 8cm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누기 8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1.775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11등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10등분만 해서 조금 여유 있게 간격을 벌려서 매듭을 할 거고 그 사이사이를 매듭을 해서 좀 더 예쁘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30cm 링을 제가 사용할 끈을 이용하면 8줄씩 10등분이면 80줄이 되겠죠. 저는 패턴을 3개를 반복하는 걸 만들 거예요. 자, 3개면은 하나당 15cm씩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3 그러면 45cm가 나오겠죠. 그냥 패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실을 조금 한 10cm, 20cm 정도 남길 거라 저는 여유를 30cm만큼 더 줄게요. 그래서 45cm에서 30cm를 더하니까 75cm 반을 접어서 걸어주죠. 그러니까 2배 75 곱하기 2를 하면은 150cm. 한 줄의 길이가 150cm인 끈을 80줄을 준비하면 조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계산한 대로 한번 실을 잘라 와 볼게요. 자, 이렇게 150cm 80줄을 잘라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재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런 30cm 링이 필요하고요. 또 링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4.5cm 지름의 링이에요. 자, 이 링이 필요한 이유는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런 소켓이 필요한데 저는 이케아 제품을 사용했어요. 이 제품은 아래에다가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리고 가늘고 단단한 끈 60cm 4줄이 필요해요. 이 4.5cm 링을 이 30cm 링 중앙에다가 고정을 해야 돼요. 이 4.5cm 링은 내경의 지름이라 외경의 지름으로 다시 재주셔야 돼요. 자,
자, 외경을 재면요 5cm예요. 얘는 30cm고 얘는 5cm니까 빼면 25cm죠. 25cm에서 반을 나누면 남는 이 길이가 될 거고요. 자, 그거만큼 아까 얇고 튼튼한 줄을 준비하셨잖아요. 한쪽의 길이가 12.5cm가 되도록 네 방향을 다 묶어 주시면 되세요. 자, 우선 한 줄을 자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는데요. 12.5cm가 되도록 나눠 주시고 자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팽팽하게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이렇게 최대한 평평하게 그리고 같은 길이로 고정을 해주시면은요 그 다음 매듭 부분은 안쪽으로 옮겨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짜투리 부분은요 1cm 정도씩 남겨서 잘라줄 거예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자 1cm 정도 여유 있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까 준비한 이 소켓을 여기다 끼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링이 4.5cm여야 되는 이유가 이곳에 딱 맞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조명을 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소켓을 끼운 상태에서 행거에다가 매달았어요. 그래야 작업하기가 편하니까요. 만약에 소켓이 없으시면 S자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두셔도 괜찮고요. 제가 준비한 끈은 80줄이니까요. 4등분 돼 있는 곳에 20줄씩 다 걸어줄 거예요. 끈을 걸 때는요. 반 접은 끈을 링 위로 올려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죠. 이렇게 20줄씩 끼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80줄을 다 걸었어요. 그 다음에는 8줄씩 한 쌍을 만들어서 패턴을 만드는데 아랫부분을 먼저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8줄을 잡아주고요. 왼쪽부터 평매듭을 할게요. 자, 이렇게 왼편을 했으면요. 다음은 오른편을 해볼게요. 이렇게 먼저 V자가 되도록 한 쌍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해서 총 10쌍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쌍을 하셨으면은요. 다음은 우리가 처음에 실을 걸었던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4줄 가져와서 또 쌍을 만들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매듭을 10쌍을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폭이 8cm라고 했잖아요. 8cm씩 맞추고 이 사이사이 틈도 다 똑같이 정렬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둔 패턴 사이에 평매듭을 이렇게 4개를 가운데다가 넣을 거예요. 넣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자 먼저 이 사이에 이렇게 4줄을 잡고 평매듭을 해주시는데요. 평매듭 위치를 이제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있죠. 이 두 번째 똑같은 높이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세 쌍도 똑같이 1mm씩 띄워서 매듭을 하시면 딱 맞겠죠. 자, 이렇게 위쪽을 다 하셨으면은요, 다음은 또 마름모 패턴을 이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똑같이 자, 이렇게 마름모 패턴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가운데 평매듭 4개 하고 또 마름모 패턴 하나 만들어 주시면 오늘 작업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패턴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서요, 완성을 했고요. 자르지 않고 이렇게 실을 남겨둬도 괜찮겠지만 깔끔하게 한번 잘라볼게요. 남은 양을 한번 재볼게요. 한 35cm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계산한 양보다 30cm를 더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패턴들이 일정하게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끝점들이 다 같은 높이로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당기면서 매듭을 하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일정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습할 때 당기면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작업 때문에 그래요. 당기면서 하면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매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당기지 않고 매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작품을 만드시면요, 충분히 그런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맞춰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저는 밑부분을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줄 거거든요. 먼저 체크해서 자르고 싶은 만큼 길이를 딱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표시를 하듯 가위로 그 부분을 잘라주시는 거죠. 자, 저는 여기 링에서 25cm 되는 부분을 잘랐고요. 패턴 끝에서는 거의 한 10cm 정도 남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다 하나하나 길이를 재서 자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과 점을 잇듯이 잘라주시면 반듯하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서 마킹을 했고요. 점과 점을 연결하듯 수평을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명갓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전구를 껴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조명갓이 완성되었어요. 마름모 패턴 만드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작품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름모 패턴을 응용해서 다른 패턴을 만드는 방법들도 배울 거예요. 충분히 연습하고 숙지를 하셔야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